자, 본격적인 희승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86% 배터리 충전 상태로 366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고요. 아, 이게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리가 시동을 ON 하면은 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뉴.net 유청입니다. 오늘은 BMW가 내놓은 또 새로운 전기차죠. i4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i4는 두 가지 모델입니다. 전기 모터가 뒷차 축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i4 e-drive 40 모델이 있고요. BMW가 전기차 최초의 M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앞차 축과 뒷차 축에 모두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i4 M50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아래급이면서 좀 더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e-drive 40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BMW는 전기차를 이제 투트랙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 얼마 전에 데뷔한 iX가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모델들은 일반 내연기관 얻는 모델과 전기차를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i4도 내연기관 차와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서 전기 구동계를 쓰는 그런 모델이죠. 겉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i4는 4시리즈 그랑 쿠페와 거의 같은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기구동계 그리고 배터리를 쓰면서 많은 부분들을 손질을 했죠. 구동 방식 그리고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i4의 아래급 모델인 40과 M50은 배터리 용량은 같습니다. 실제 가용 배터리 용량은 80kWh 정도 되는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400km 이상을 국내 엔진 기준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체 크기에 비하면 배터리 용량이 대부분 큰 편이고요.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 모델들 중에서도 배터리 용량은 비교적 큰 편에 속합니다. 4시리즈 그랑쿠페와 i4의 외관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범퍼 디자인 좀 바뀌고 휠 디자인 다른 거 쓰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 말고는 그릴이 막혀있다라는 사소한 부분들을 제외하면 큰 차이는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실내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실내의 느낌을 좌우하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부분은 4시리즈 그랑쿠페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의 틀 안에, 사각형 틀 안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나란히 배치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4시리즈 그랑쿠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큰 것을 배치를 하면서 대시보드 레이아웃도 좀 달라졌고요. 상당히 많은 기능을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공기 배출구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도 많이 사라지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안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도어 패널이라든가 센터 콘솔 이런 부분들은 4시리즈 그랑쿠페와 거의 비슷하고요.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파란색 요소들을 이곳저곳에 집어넣은 것도 눈에 띄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에어백 커버에 있는 BMW 로고 주변의 테두리라든가 기어 레버 양쪽에 있는 장식들 그리고 스타트 스톱 시동 버튼 이런 부분까지 파란색을 집어넣었습니다. 기능들을 뭐 조작하는 방식이라든가 구성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동급의 BMW 다른 차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그대로 가져와 있기 때문에 BMW 차들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익숙한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는 앞뒤 바퀴 사이에 차체 바닥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체 아래쪽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위로 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는 최소한 발 놓는 부분, 이 부분들의 아래쪽으로 파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앉았을 때 거주 공간 차이는 거의 느끼기 어렵고요. 차체는 4시리즈 그랑쿠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 공간이라든가 전반적인 실내 거주성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숙성도 일반적인 도로의 제한속도 범위 아래 시속 한 60에서 70km 전후까지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i4 e-drive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를 불리는 뒷차축에 전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출력 34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0kg 됩니다. 내연기관 엔진 모델에 비하면은 늘어난 배터리 무게만큼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고성능이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가속할 때에 느껴지는 모터의 토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범위가 평범한 다른 전기차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재미있고요. 전기 모터가 뒤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쪽이 좀 가벼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급가속했을 때 느끼는 어떤 앞바퀴의 접지력이 떨어지는 느낌 같은 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전반적인 무게 배분이라든가 밸런스를 맞추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네요. 차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가속할 때 수치상의 출력이나 토크에 비하면은 이렇게 막 아주 강렬한 가속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차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특히 무거운 차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세팅이 상당히 중요한데 브레이크 면에서도 상당히 세련되게 조율을 해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체 지상고는 사실 그랑 쿠페보다는 약간 더 높은데요. 그런 점들은 사실 운전하면서 차이를 느끼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에 늘어난 배터리 무게만큼 서스펜션 설정도 어느 정도 세심하게 조율을 해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체 위아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잘 억제를 해놓은 느낌인데요. 기본적인 승차감은 탄탄한 편이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달리는 동안에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를 모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좀 평가가 갈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차분하면서도 적당히 움직임이 억제되어 있는 그래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비교적 매끄러운 도로에서는 승차감의 좋은 점들을 느끼기가 좋은데 다만 요철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가속방지턱이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 쭉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나갈 때는 그 요철의 충격이 그대로 차체로 전달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이폰은 이드라이브 40 모델부터 뒷서스펜션의 에어스프링을 기본으로 달고 있는데요. 에어스프링은 승차감 때문에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움직임의 변화들을 조금 더 빠르고 부드럽게 제어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생기는 그 차체 움직임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율한 서스펜션 설정들이 운전자가 차를 다룰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차체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티어링 설정은 전반적으로 약간 무거운 설정이고요. 스포트 모드에서 그 무게가 더해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도 어느 정도 무게감은 유지가 됩니다.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때 반응 지연 거의 없이 바로바로 돌아가는 그래서 초기 반응은 조금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정직하게 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뒷바퀴 굴림 모델이면서도 전반적인 밸런스가 아래급 모델이면서도 상당히 좋게 느껴진다는 점 점이 i4 이드라이브 40 모델에서 가장 인상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스 짐머가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이 아이코닉 사운드의 색깔도 스포트 모드에서는 좀 웅장한 느낌, 힘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에 비하면은 컴포트 모드나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BMW i4 e-drive 40 모델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